시청역은 1974년에 생겼는데요. 1984년에 2호선이 확장 개통됐습니다. 역명은 인근에 시청이 있어서 붙여진 거고요. 개통 당시에는 시청 앞역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시청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청역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 준이와 요기 두 개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무래도 시청이 있다 보니 시청역 주변에는 각종 관공서와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그래도 시청역 주변엔 가볼 만한 곳들이 꽤 있답니다. 시민들이 누리고 즐기는 덕수궁의 재발견, 서울 대표 명소 서울광장과 함께하는 즐거운 탐사 한번 해봅니다. 서울 지하철 시청역 2번 출구로 나가 조금만 가다 보면 바로 이 덕수궁 돌담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덕수궁은 원래 궁이 아니고 왕족의 집이었는데 선조의 임시 거처로 쓰이면서 궁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답니다. 어? 저기 보세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수문장 교대식인데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수문장 교대식을 재현하는 행사가 하루 3번 거행되고요.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외국어와 우리말로 해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식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포토타임도 가질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물론 저도 기념사진 한 방 찰칵 찍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진짜 즐거워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덕수궁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되는데요. 역시 외국인들 정말 참 좋아하죠. Friends. I don't know. Beautiful. Amazing. 아이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르쳐주기도 하고. 네. 건우 저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왕. 왕 멋있어요. 덕수궁에서의 즐거운 체험, 행복한 시민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다음 준이가 찾아간 곳은. 우와! 저거 보세요!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입니다. 서울 대표 명소 서울광장에서도 이 겨울철엔 이곳이 최고의 명소가 되는데요. 우와! 오, 진짜 재밌겠다! 저 타고 싶어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마당과 유빙이라는 두 개념을 바탕으로 디자인됐다고 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누구랑 오셨어요? 선자요. 아, 재밌. 선자 때문에 지금 2시간, 3시간째 지금 배운 거야. 애들한테는 편하고 가까운 데서 놀러 다니기도 좋고요. 진짜. 3.1운동, 6월 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사 역사적 사건들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케이트장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행정의 중심지였던 옛 청사가 시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재탄생된 거라고 하는데요. 5m 높이의 벽면서가 장애인 자료실, 서울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서관 자료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도서 검색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종로 근처에서도 가깝고 해서 지하철 나오면 바로 있고 하니까 보기 편하고. 서울광장 및 서울시청에서는 다양한 전시회와 이벤트도 상시 진행한다는데요. 시민과 함께 더 즐겁고 행복한 덕수궁 나들이. 스케이트장은 물론 사계절 내내 색다른 재미가 가득한 서울광장 탐사 즐거우셨죠? 시청역에 가면 서울시립미술관도 정말 가볼 만한데요. 다양한 미술작품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기도 참 좋아요.